어른들이 지역 일꾼을 뽑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요즘, 학교에선 학생들의 리더를 뽑는 반장, 부반장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현장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기표소를 거쳐 투표함에 투입하면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별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제법 절차를 다 갖춘 중학교 3학년 반장, 부반장 선거입니다.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를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어른도 배워야 하는 선거 문화입니다. 믿음이 가는 반장이 아니. 떨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여중은 9시 등교제를 실현한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찬반 논쟁으로 전국적 쟁점이 됐던 이 제도는 이재정 교육감과 대화의 자리에서 나온 이곳 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날도 톡톡 튀는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가장 좋았으면 하는 게 5교시였고, 가장 없어졌으면 하는 게 7교시였는데, 네. 혹시 수업 일수를 조금 줄여주실 수 없는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깊은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약간 강의식의 수업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역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건너뛴 부분도 너무 많고 조선 후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날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신임 반장과 부반장 뒤에는 낙선한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보는 작은 사회. 선거와 대화로 배워나가는 민주주의 교육이 교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